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동해가 일본해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애국가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니라 일본해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되지 않을까 정말로 걱정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일본의 요구에 이렇게 맥없이 끌려가는 것은 물론 일본의 이 무도한 폐악질을 도와주고 지원한다면은 그런 날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은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막아야겠지요. 대통령의 직무가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대한민국의 영토, 대한민국의 바다를 핵 오염수로 오염시키겠다는 데 대해 왜 정부는 이렇게 일본에 우호적인 것입니까? 보도를 보니까 일본 핵 오염수 아무 문제 없다 이런 홍보물을 청와대 예산으로 만들었다는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 보도를 보고 나서 정부의 한 부처가 과잉 충성하느라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아니 용산 예산으로 그 홍보물 일본을 편드는 아무 문제없다는 해괴한 홍보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 투기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폭주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일본의 해양 투기는 주변국의 이해는 물론이고 자국 국민의 동의조차 얻지 못한 결정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 대변인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 규탄합니다. 규탄합니다.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괴담으로 몰고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던 마지막 기회 한미일 정상회의조차 버렸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일본을 편드는 이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신성한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역사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핵 오염수 방출로 우리 어민들이, 우리 상인들이, 우리의 해녀들이, 우리의 산업이 위협받게 됐습니다. 일본의 이 무도한 세계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국토를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서 인류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끝까지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네! 정부와 대통령과 여당이
이 책무를 저버리더라도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 저녁 7시에 국회에서 열렸던 민주당의 촛불 집회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연설을 잠깐 보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저 김태영 소장님과 함께 오늘 후쿠시마 핵폐수 오염 문제와 함께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문제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영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번번이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오늘이요, 소장님 뭐 아시겠습니다만 네. 오후 1시입니다. 네네. 오후 1시에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핵폐수를 오늘 이 태평양 바다 우리나라를 네.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폐수를 투기합니다. 자,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넷플릭스에 나온 영화 중에 네.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영화를 보면 예. 혜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데 아. 이제 부딪히면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혜성을 파괴해야 된다. 예. 이렇게 여론이 비등하는데 한 자본가, 독점 자본가, 그 미국이랑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는 자본가죠. 네. 이 사람이 혜성을 보니까 돈이 될 만한 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 예. 그래가지고 여론을 막 호도합니다. 국가를 아. 동원하고 여론을 동원해서 네. 그 혜성 그거 부딪혀도 괜찮다. 살짝 깨서 파편으로 떨어지게 만들면 된다. 예. 그러면 다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여론을 호도해서 네. 사실 이제 혜성을 요격할 시간을 쉽게 파괴할 시간을 날려버리는 거죠. 네. 근데 영화의 결론은 뭐냐면 그 혜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해요. 네. 아주 신랄하게 그런 걸 풍자한 영화인데 네. 결국 이 독점 자본가들 이윤 추구를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를 파괴하는 걸 풍자한 영화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아 그래 독점 자본가들이 저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 실제로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사실은 없었는데 네. 일본이 지금 딱 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일본의 지배층들이 네. 자기들의 이익이나 이윤을 위해서 네. 인류에게 핵 재앙을 들씌우는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구를 멸망시키는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이고 네. 이 사태가 네. 문제는 이것을 왜 막지 못했느냐.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만 놓고 본다면. 예. 사실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네. 가장 열심히 반대운동을 하고. 네. 저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윤석열 정부는 사실 일본의 이 오염수 방류를 위해서. 네. 돌격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맞습니다. 네. 세계 여론을 막 일본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꾸고. 네. 또 국민들한테도 그렇지만 외국에 나가서도 뭐 오염수 방류를 홍보하는 네. 그런 역할을 자청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참으로 참담하죠. 진짜 참담합니다, 정말. 조용히.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필 이런 때 이런 정권이 등장을 해서 네. 이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했을까 네. 하는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이것이 초래할 결과를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나 네. 후손들한테 정말 미안하지 않습니까? 후손들한테 우리들이 고개를 못 들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후손들한테. 네. 나중에 뭐라고 후손들이 우리를 욕하겠습니까?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일본 제국주의한테 나라를 뺏겼던 기성세대들이 있었죠. 해방 후에 네. 그 기성세대들이 제대로 그 어른 취급을 못 받았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좀 함부로 대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좀 꼰대라 그러거나. 예, 맞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심한 말도 써요. 뭐, 네. 틱딱이 뭐 이런 말도 쓰면서 젊은이들이 이 나이 든 층에 대한 존경심이 거의 사라졌어요. 네. 오히려 적대감이 있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살아보니까 너무 한국 사회가 살기 힘든 거예요. 맞아요. 뭐 희망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만들었지 않냐, 니네가. 네.
그 원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망을 지금도 받고 있는데 네. 나중에 장차 이 핵오염수가 문제를 일으키고 네. 사회 문제가 되고 하면 그 이때 이 시기를 살았던 네. 기성세대들은 후손들한테 얼굴도 못 들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네. 당시에 나라를 뺏겼던 그 세대들이 해방 후에 고개를 못 들었거든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죠. 네, 똑같은 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결과가 지금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특히 우리 국내에 이 핵폐수가 투기되고 방출되고 오염수가 흘러나오면서 우리 국내의 정치, 사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소장님은 보십니까? 우선은 네. 반발이 거세질 거라고 예상하고요. 네. 막상 일본이 진짜로 하니까 네. 예. 뭐 도저히 뭐 시간 끌고 지체할 수 있는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 진짜 사활을 걸고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도 상당한 반대 여론이 올라갈 것이고 국민적 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전 인류, 전 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나 이런 서방 세계, 일본을 지금 배후 지원하는 네. 미국 중심으로 몇몇 나라를 빼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강력한 반대 행동에 나설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주 격한 반응을 보였어요. 맞습니다. 네. 뭐 러시아나 북한이나 뭐 태평양 상에 있는 나라들이나 다 그러니까 미국의 말을 잘 안 듣는 나라들은 네. 한결같이 반대 운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러시아도 상당히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어요. 그러니까요. 아 당연하죠. 네. 러시아와 중국이 얼마 전에 그거를 바다에 버리지 말고 대기 중 방류해라. 대기 중으로 방출해라. 예. 그건 저 일본한테 요구를 했다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거절했어요. 돈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요. 네. 일본의 지배층이 지들 돈 아끼려고 지금 인류에게 핵 테러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 국민들 생명을 뺏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근데 사실은 자기들도 뺏기는 거죠. 아... 자기 국민들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오염수가 일본을 비껴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진짜 그 영화 돈룩업이 떠올라요. 다 죽는데 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는 네. 그런 어떤 자해적 행위를 하는 인간이 떠오릅니다. 네. 자, 어쨌든 한국에서도 그런 강력한 반대가 이제 사실 시작될 거고, 국제적으로 네. 시작될 것이다. 네, 이러한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네. 처리시킬 수도 있겠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계속 방류가 진행된다. 네. 그랬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무기력에 좀 빠질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솔직히. 네, 그게 제일 무섭죠. 무기력에 빠져서 또 이제 그냥 받아들이는 거. 네. 또 하나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오염수 방류의 결과가 하나씩 하나씩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나오겠죠.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고질라가 나오진 않더라도 하여튼 뭐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굉장히 국제사회 여론 같은 게 네. 비등해지고. 네. 일본이 뭐 이 손해배상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이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자기 국가의 지위나 위상, 역할을 네. 다 사실 부정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멀리 내다보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강력한 저항이 있겠지만, 네. 일시적으로 무력감에 빠져서, 그냥 받아들이는 시기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은 큰 문제점으로 돌아올 것이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는 한국의 보수, 극우 보수 세력의 경우에는 네. 이렇게 됐을 때 미래에 이 핵 오염수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 네. 제일 얼굴을 들으면 안 되는 사람들, 예.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잘못하면 한국 극우 보수 세력의 이건 무덤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두고두고 욕을 먹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니네가 그거 앞장서서 그거 해가지고 지금 지구가 이게 뭐냐, 어떻게 됐냐,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네. 일단, 단기적으로 하여튼 빨리 막아야 됩니다. 네. 어떤 결과가 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순서로 제주도에 있는 그 시민사회단체, 어민 쪽에 통화를 했는데, 거기는 지금 배를 팔고 있대요, 어민들이요. 배를 팔고 네. 있고, 생존권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포항이라든가 포항 죽도시장도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기가 사실상 네. 좀 포항이
뭐 일본하고 가깝잖아요, 그죠? 네. 부산, 남해 이쪽도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삶을 뺏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어민들 중심으로 해서 특히 분기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어제 보셨겠지만 민주당이 이제 앞장서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소장님 이재명 당대표도 네. 끝까지 싸우겠다고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김영민 의원도 탄핵을 발의해야 된다. 아,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 싸울 거라고 보십니까? 아, 저는 때늦은 감이 있다고 보고요. 네.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투쟁하는 것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런 투쟁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상황이 심각하죠. 그야말로. 심각하죠. 예. 네, 오염수 방류만이 아니고 네. 전쟁 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네. 해서 한반도의 전쟁이 계속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예. 국가를 거의 지금 파국으로 파멸로 지금 이끌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네. 저는 결사적으로 한번 싸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얼마나 할지는 사실 자신이 없고요. 네. 네.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이 오염수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싸우면 네. 아마 동참은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예. 그러나 뭐 국민들 앞에 서서 먼저 싸우는 모습은 보이기 어렵지 않을까 여전히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재명 대표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네, 어제 연설을 들어보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결연해요, 아주. 네. 언어 속에서 다, 뭐, 사장님 잘, 언어에서 다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그렇죠. 감정과 정서와 인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다른 의원들은 이 언어가 결연하지가 않아요. 네. 그걸 말주면 없다, 네. 네, 심각성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네. 그래서 본인이 뭐 수사를 받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맞습니다. 이것은 정말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 예. 인류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결연한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는데. 네. 민주당이 이걸 얼마나 뒷받침해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지지가 별로 따라오지 않더라도. 네. 정말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결연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네. 오히려 민주당의 개혁 세력과 반개혁 세력이 네. 국민들 앞에 폭로가 되고 당내가 정리가 좀 될 수 있다. 사실 반개혁 세력의 첫 결은 네. 그냥 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개혁을 하면서 쳐야 되거든요. 아, 개혁을 안 하고 치면은 상대방에서는 이거 탄압이다. 그렇죠. 왜 우리 팔을 치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경우에는 개혁을 네.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국민이 이제 개혁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반개혁 세력이 그걸 방해하고 저항하면 네. 치면 그건 박수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개혁 세력이 청산돼야 됩니다. 국민의 네. 힘에 기해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결연한 싸움을 지금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오늘 한다 그러다 안 하고 하여튼 뭐 5차 소환을 또 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겠다 그러고 또 이것을 당내부터 분열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뭐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네. 그렇죠. 그 당시에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물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영장이라고 지금 얘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소장님 어떤 상황이 예견됩니까? 일단 최대한 사법부를 쓰셔가지고 네. 구속을 하려고 시도는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네. 그러나 이게 이제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네, 그렇죠. 판사들이 무조건 또 윤석열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네. 되지 않더라도 큰 상관 없을 수 있어요. 아,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목적이 결국 민주당을 와해시키고 그렇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에 도전할 정도의 실력, 그 지도력이나 역할을 못하게 무력화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네. 민주당을 내부 분열시키고 이재명 대표 이제 물러나라. 네. 너무 리스크가 크다. 뭐 옛날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물러나라고 그 수박들이 떠들었잖아요. 예예. 예.
그것처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다 보면 예. 민주당 내에서 물러나라 이제 퇴진해라 이런 여론이 높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내부가 분열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 회기 중에 이걸 시도하면 의정 활동은 물 건너가죠 이제 이거 싸우느라고 그러네요. 내부 분열이 생기고 그러니까 저 그 국힘당이나 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회기 중에 한 게 더 좋아요. 국감 중안에 할 수도 있겠네요. 국감 하고 있는데 이놈들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면은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쵸. 이 싸움 하느라.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아마 계속 추진할 것이다. 네. 그거를 구속이 되든 되지 않든. 네. 이재명 대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민주당을 식물정당화시킬 때까지는 네. 멈추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집요하고 아주 그냥 예.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모습 보십시오. 막가지 않습니까? 예. 진짜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 명진 선생님이 무슨 정권이요? 제가 여쭤보니까 막가파 정권이라고 하더라고요. 막가파. 정권. 거의 저도 그 표현을 쓰고 싶은 네. 정도예요. 그야말로 막 나가는데. 네. 차기 정권에서 정권이 차기에 네.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일말이라도 걱정을 한다면 이렇게 못합니다. 못하죠. 못합니다. 네. 지금 하는 짓 보면 네.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차기에 자기들이 뒤에 집권하고 그렇죠. 나아가 영구 집권할 만한 계획을 세워놓고 맞습니다. 그것을 정말 목숨을 걸고 사활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음에 총선에서 이기면 네. 뭔가 좀 바뀌겠지. 전혀 아니죠. 우리한테 유리해지겠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네. 절대 그걸 그대로 놔두고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계 개편을 시도하든 네. 최악의 경우 정말 공안 통치로 들어가든 네. 반드시 민주당을 무력화시키고 영구집권의 발판을 닦을 겁니다. 네. 그런 흐름이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금배지 하나 도달하겠다고 지금 눈치 보고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영구집권을 획책하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국가를 완전히 파멸로 이끌고 있다. 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민주당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저는 전면적인 지금 퇴진투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71년도에 DJ가 박정희하고 선거해서 장충당 공원 유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박정희를 또 뽑으면은 총통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바로 72년도에 총통시대가 왔습니다. 맞죠. 네. 예. 네. 그래서 저도 그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네. 안 믿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좀 있다가 그렇게 실현되는 것을 아마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탄이 이동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포석이죠. 네. 포석으로 보는 거죠. 완전히. 예. 그러니까 저렇게 예. 무리하게 방통위원장 앉혀놓는 거죠. 그렇죠.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윤석열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미일 동맹이 완성됐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네. 윤석열 같은 권위주의 성격자, 네. 광신적 사대주의자에게 가장 강력하게 힘이 되는 것은 뭐냐면 뒷배입니다. 뒷배.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또 뒷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최상의 뒷배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그 미국 가서 네. 그 회담하고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맨 앞에 서게 됐다?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예.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맨 앞에 섰다는 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맨 앞에 섰다는 것이 중요한 뜻인데 네. 사실 미국과 일본의 총알바지가 됐으니까 맨 앞에 서게 된 건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윤석열 정권이 한 것은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로 보고 있거든요, 윤석열은. 네. 근데 그 윤석열이 제일 높게 치는 그 힘 센 나라가 자기를 끼어들어서 넘버3로 쳐준 거예요.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것에 자기가 끼어들면서 네. 맨 앞에 서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제 사실 발상입니까?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힘을 엄청 얻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때는 이렇게 오염수 문제도 아주 강력하게 앞장서서 돌격대 역할을 한 거고. 네. 뭐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영구 집권을 획책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좀 자제하거나 속도를 늦추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네, 소장님, 미국의 일부 언론에,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가 결국 한일 관계를 자기들이 원하는 한일 관계를 더 와해시키고 약화시키면서 왜곡시키면서 결국은 조 바이든이 했던 미국이 원했던 한미일 군사 동맹 중국을 견제하려고 이게 상당히 약화될 수가 있다. 내부 반발이 일어나면서 사실 한일 관계가 엉그러지면 한미일 정상 한미일 군사 동맹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요구하는 그러한 우려를 자기네 국가 이익에서 얘기하는 거죠. 미국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그건 가능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우려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한국의 국민들은 엄청나게 이 문제를 싫어하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긴 있죠. 그렇죠. 그런 여지에서.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집권 세력이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역사상 가장 말을 잘 듣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박근혜보다 훨씬 좋죠, 자, 진짜. 아, 훨씬 더 하죠. 네. 박근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를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실각했던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박정희도 뭐 막판에는 미국에서 거리를 돌려고 그랬었죠. 그럼요. 네, 뭐, 미국한테 쉽게 하면 조금씩은 개겼어요. 맞아요. 옆에 대통령들이. 다 개겼죠,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개기는 걸 넘어서서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일본 입장에서는 이용 가치가 이렇게 높은 대통령은 없거든요. 그, 참.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이 유지되는 한. 네. 한미일 군사동맹은 문제 없다고 생각할 것 같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네. 이분들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 해먹어야 된다. 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도 부랴부랴 불러다가 함으로써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일본 입장에서는 윤석열만 있으면 상관없는 거죠. 국민적 반발이나 저항은 짓밟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네. 또 그것도 지원할 겁니다. 아마 지지할 겁니다. 미국, 일본에서는. 네. 윤석열 정부의 국민 탄압을.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한미일 군사동맹은 이미 완성이 됐고 네. 문제는 이 동맹이 앞으로 동북아에서 긴장을 고조시켜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인데 네. 뭐 당연히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네. 한국으로서는 엄청나게 국익에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한국의 역사는요. 이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투쟁의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4.19 혁명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 그리고 또 이제 87년 6월 항쟁 또 2017년에 했던 촛불 항쟁. 네. 이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네들이 예상도 못하고. 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미국의 의도도 미국의 어떤 그 자기네 이익만 챙기는 국익만 챙기는. 그런 의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망가지지 않. 그래서 미국의 언론에서 그런 점들을 우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한국의 경우에는 국민적 반발은 뭐 당연히 저는 예상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전략이 전 실패 성공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네. 이미 우크라이나 전에서 미국이 밀려나고 있고. 네. 자기들이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패권이 이렇게 속절없이 추락하는 것을 한미일 군사 동맹을 통해서 네. 북중러에 대항하겠다. 네. 브릭스를 비롯한 미국에 반대하는 제국주의 반대하는 나라들을 짓누르겠다. 네.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약간 망상이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네.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 견제에서 본다면. 미국의 꿈이든 윤석열의 망상이든 네.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지금 역사의 흐름에 위배되고 네. 한국 국민들을 너무 과상평가하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 국민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항쟁을 잘하는 그치 말이에요. 그런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으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8월 24일 날 그 저 역사학자이신 김준혁 교수는 오늘은 국치일과 마찬가지다. 을사늑역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하여튼 뭐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소장님도 아주 그 기분이 참담하셨다. 저도 참담한 느낌인데 오늘이. 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아침에 인터뷰해 주시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실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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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소장님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들 뒤도 돌아보고 앞도 돌아보고 앞도 보고 알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배짱이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네. 용기 있으시고 하여튼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